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밤새 이렇게 밤에 잠깐 비가 왔고요. 또 낮에도 한 차례 조금 이렇게 왔는데 비의 양은 아주 적게 이렇게 조금 왔지만 거리대 아이들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촉촉하게 적셔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물고픈 아이들 이렇게 비를 한번 맞췄는데 조금 싱그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이거는 너블리루즈 금인데 아이가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네요. 금이 새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가 크지를 않는 것 같아서 이 아이는 거름 성분, 영양분이 좀 있는 흙에다가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시끄러워졌고요. 저 끝에까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뭐 거리대 아이들 그런대로 조금 이제 색감도 내면서 잘 있는 것 같습니다. 브레이브 철화도 있고요. 앙무 이렇게 잇꽂이도 있고요. 잇꽂이가 아니라 조그만 가지 떨어진 거 이렇게 식재를 작년에 해놨더니 이렇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. 요거는 뭐였냐면은 이게 흑장및 퀸이었네요. 근데 너무 따글따글 굳어져가지고 아이가 돌덩어리 같은데 또 이제 빗물을 조금 먹었다고 더 돌덩어리 같이 딱딱합니다. 이렇게 초심도 굉장히 예쁘게 잘 컸고요. 이 아이의 초심은 다육풍경에서 이렇게 인천에 있는 다육풍경 거기서 온 거고요. 이거는 이제 문가디니스 철화가 이쪽에 철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핑크 스팟 그리고 홍포도 제가 적심을 했더니 자구가 좀 많이 나와졌고요. 에게리아는 색깔이 이렇게 네몬빛 같은 연두빛으로 아주 오묘하고 예쁜 색감을 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레드 크라우스도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거는 클래스 무슨 클래스지? 잘 안 보입니다. 헤라클레스.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. 핑크 프리트도 이렇게 원종 프리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칠복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칠복수는 물을 좀 싫어하는데 입장에 빗물이 좀 고여 있네요. 좀 털어줘야 될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 한번 비 맞은 모습을 좀 잠시 보고 분갈이 할 아이가 하나 있는데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. 저쪽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덮개를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늘망 대신 이렇게 이제 비닐커버 덮개를 이렇게 씌워놓으면 한여름에도 특별히 이제 그늘망 안에도 햇빛 차단이 이렇게 약간 돼가지고 아이들 화상을 안 입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분갈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 아이는 일본 백미라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가 화분이 적어서 그런지 색감이 누르스름하면서 선명한 하얀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안 나오고 조금 애매한 그런 색감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양이분에다가 제가 심었던 건데 그동안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수영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를 사각본 여기에다가 여주분인데요. 이쪽으로 옮겨서 심어주려고 합니다. 요거보다는 훨씬 크죠? 그래서 이제 조금 선명한 예쁜 색감으로 한번 내보려고 하는 거고요. 일단 한번 뿌리를 좀 보겠습니다. 화분이 굉장히 적어졌어. 이 아이가 3,000원짜리 세 포트인가? 두 포트인가? 이렇게 사서 심었던 건데
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. 이렇게 놓고요. 털지는 않고 뿌리는 그대로 갈 거고요. 뿌리는 그대로 가는데 요거만 하얀만 하나 제거를 해줄게요. 요거 조금 잘라주고 이쪽에 있는 아이 요것도 좀 잘라주고요. 이렇게 해서 심어주도록 할게요. 배수층을 깔아줬고요. 뿌리 정리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심어줄 겁니다. 말이 없어졌죠. 나름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. 이 아이가 이제 입장이 하얗게 눈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백분이 뽀얗게 앉아가지고 가장자리 라인은 빨갛게 핫핑크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색감이 지금 우중충합니다. 겨우 내내 햇빛도 못 받고 화분도 적어서 영양 공급도 제대로 안된것 같고,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감토를 해주겠습니다. 아이고. 마감토를 안 닦아놨구나. 이것만 우선 해놓고, 나중에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좀 모자라네요. 마사토를 안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감토를 조금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균제하고 충제하고 조금 섞어놨던 건데 세수 좀 시켜주겠습니다. 어떤가요? 여기서 잘 살릴 것 같나요? 네, 일본 백미라는 아이고요. 이 아이 이제 또 식재를 했는데 잘 관리를 해가지고 예쁜 색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키워보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